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아침 7시 43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요. 우리가 어제 종가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시장에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괜찮았는데 어떤 엄청난 호재를 갖고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어서 조금 이 단발마적인 하루 반짝이다가 또 거꾸러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증시 주변 상황을 보면은 여기 보여드린 것 같이 파란 라인이 바로 신용 잔고입니다. 그리고 빨간 라인이 고객 예탁금인데요. 이 보여드리는 것 같이 고객 예탁금은 55조로 상승했고, 신용잔고가 드디어 19조 상승했습니다. 연초에 이렇게 피크를 쳤던 이러한 그 상황에 23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신용잔고가 23억 정도가 돼야 지금 정상적인 수준입니다. 19조이기 때문에 아직도 4조 정도의 이 증시 주변 자금, 신용잔고가 들어와야 조금 상황이 좋아지는 이러한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종가매매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또 뉴욕 증시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대응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녹음이 되질 않아 가지고요. 전혀 녹음이 되질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녹음 프로그램에 이렇게 좀 on 하는 것이 자동으로 꺼지는 바람에 제가 녹음이 되지 않는 걸 모르고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어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체크를 하고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 없이 잘 나올 걸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PPI라 그러죠.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둔화된 이러한 그 상승률 때문에 또 어제 상황이 좋아졌는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또 CPI에 이어가지고 둔화됐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하락하게 만들어서 우리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조금은 그 혼조세로 마감한 게 약간 이상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뉴욕 증시의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지금 정점을 지나서 인플레이션 이러한 수치가 하강하는 이러한 부분이 되지 않나 조금 그런 신호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뉴욕 증시의 흐름 오늘 혼조세로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2523포인트로 드디어 2500선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32포인트로 조금 답보 상태이지만은 지금 외국인들이 이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여러 가지 개별 종목들이 저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는 걸 봐서는 우리나라 이제 그 증시에 주변 자금들이 들어오는 신호가 보이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단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복절 특사 발표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 12일,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어려운 가운데 5거래일 끝나고 오늘 끝나면 이제 그 황금 연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15일 광복절까지 3일간 이제 휴가가 있는데요. 이 더운 여름 또 장마 한 주간 굉장히 어려운 한 주였는데 또 오늘 금요일 광복절 특사 JY 이재용의 복권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제 첫 사면인데요. 오늘 사면, 특별 사면 대상자가 발표될 거고요.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 그래서 아마 그 MB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은 고려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약간 상승했는데요. 이 국제유가가 수요가 늘면서 또이 상승을 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94달러로 올라갔습니다. 94달러 밑에서 움직이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지금 94달러까지 올라간 거는 앞으로 수요 전망치가 상향한다 이런 것 때문에 상승한 거 아닌가. 좀 좋은 현상입니다. 아무튼
이 수요가 는다는 것은 경제가 회복된다는 신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우리 이 시장의 지금 변수가 미국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북한에 거듭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에도 쏘거나 이렇게 하면 북한이 또 우리 시장에 이렇게 그 변동성을 가져올 만한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집중호우 때문에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농작물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요. 어제는 충청권에 이렇게 침수가 되는 바람에 또 이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국 대부분이 오늘부터는 이제 맑은 날씨가 될것 같고요. 남부는 그 오전까지 비가 오고서 다시 회복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다음 주 월요일 광복절부터 또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이 비가 거치고 맑은 날씨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종가매매를 하지 않았지만요, 우리가 하지 않은 이런 가운데 지금 금양 이 투자주의 종목으로 공시가 났는데요. 계속해서 연일 상승을 하고 있지만 금양 오늘 관심주입니다. 종가매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개의 관심주를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이 꼭 시초가부터 하드이슈 종가매매까지 이어가는 건 아닙니다. 8시 40분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종목이 변경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아침 이 시간까지는 일단은 금양이 관심주로 올라와 있고요. 캠시스, 이 소카 IPO와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이 캠시스가 한번 이렇게 그 불금봉이 있은 이후에 4거래일 동안 요번 주 내내 이렇게 눌림목으로 쭉 떨어져 있는데요. 소카가 흥행 실패됐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그러는데,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성 ENG 상반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흑자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태양광 관련주고요.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하원 통과 기대감과 관련해서 또 올라갈 만한 이러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신성 ENG와 같은 태양광 그리고 풍력, 수소 또 2차전지 이런 것들이 수혜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이 시장 상황이 조금 좋아지는 듯한 이런 분위기입니다. 대만의 지금 중국의 이런 그 도발 이런 것들도 조금 안정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CPI, PPI 생산자 물가지수, P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부 상승하다가 둔화되는 듯한 이런 그 물가가 좀 잡힌 듯한 분위기의 발표. 이런 것들이 중국 어제 증시를 급등하게 만들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피가 2523포인트로 2500선에 안착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안심되는 약간 분위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크게 우리 지수가 하락은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상승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증시 주변에 자금들도 좋은 신호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우리 시장 상황은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제 예측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 이런 것들이 증시에는 긍정적인 측면인데요. 이렇게 추세가 전환돼서 상승을 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국의 물가가 꺾였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의 정점은 이제 피크는 끝났고 조금은 그 상황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발 그린 산업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 수혜를 받을 거고요. 앞으로 고속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수혜 때문에 폭우 때문에 미뤄졌던 윤석열 정부에서 첫 주택 공급 대책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이 발표가 원래는 9일날 화요일날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8일날 강남 지역 폭우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다음 주 일주일 연기가 된 겁니다. 다음 주 우리 그 광복절 지나고 화요일 16일에 발표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이러한 오늘 시장에 관심 있는 뉴스 또 테마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됐고 이제 하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또 수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이 또 수소차, 두산 퓨얼셀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수소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이와 같이 크게 올라간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그렇다. 또 태양광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신성 ENG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로 수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풍력이 좀 약합니다. CS 윈드라든가 뭐 이런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긴 하는데요. 그 흐름이 풍력이 제일 약하고요. 2차 전지도 수혜 준대. 어제는 좀 움직이지 않았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크게 갈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가 또 10년간 1조 5천억을 들여서 빗물 배수 시설 그러니까 터널을 만든다. 그래서 특수 건설이라든가 또이 우원 개발이라든가 이런 그 관련주들 이화공영 터널 관련주들이 어제 갭상승했다가 차익 매물이 바로 나와서 바로 그냥 뉴스 뜨면서요. 그 생명을 다하는 이런 관련주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을 뉴스가 떴다고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흐름이 강하게 며칠씩 이렇게 갈 만한 종목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옴시티 올 11월에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정상회담을 하러 우리나라에 옵니다. 네옴시티 수주와 관련된 이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또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히링과 같은 이런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대마, 정부가 대마 성분의 의약품 제조, 수입, 휴대 관련해가지고 규제 완화 관련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 바이오가 이제 이런 대마 관련주인데 윗꼬리를 달고 많이 내려왔습니다.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대마 관련주로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전도 끊임없이 이렇게 그 뉴스가 나오는데 그 흐름이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요. 보성 파워텍 정도가 조금 힘을 쓰고 있지만은 그 힘이 그렇게 크게 올라갈 만한 이러한 그 변동성은 있지를 못했습니다. 정부의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 출범 이런 것들을 예정하고 있고요. 한수원이 이집트 원전 계약을 할수 있는 기대감, 이렇게 원전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힘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원전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이 테마로 알고 있어서 그런지 크게 치고 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철강주, 미국의 대중국 관세 철폐 이런 문제 때문에 또이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철강 규제 강화,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철강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강 철강과 같은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루 반짝이다가 차익 매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뉴스가 떴다 해서 바로 진입하거나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 아주 강하게 지금까지도 이 받치고 있는 테마는 미국 상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돼서 하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수소, 태양광, 풍력, 2차 전지가 아주 강한 이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 금양, 캠시스, 신성 ENG 이세 종목이 우리의 관심주다 이렇게 보시고요. 8시 47분 전후로 해서 저하고 카톡으로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하고 같이 교통하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고 이 주말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 기원하는 화이팅 같이 외치면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